하이라이트 강연을 이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율주행 로봇을 잘 만드는 주식회사 트위니의 대표 천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최근 수년 동안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경험해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못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자율주행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네, 센서를 통해서 인식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차는 스스로 판단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만질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주어졌을 때 목적지까지 스스로 길을 찾아서 주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목적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네.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보고 우리가 목적지를 어떻게 갈지를 먼저 경로를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획된 경로대로 우리가 주행을 하게 되는데, 주행을 할 때는 눈을 감고 가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고 다니면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경로를 계획을 하고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추정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여기서 저기까지 간다는 것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우리가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가는지 그 경로를 알려주고, 주행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서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진짜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 운전을 할 때 앞을 보고 사이드 미러를 보고 백미러를 보면서 주변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그 행동에 옮기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를 통해서 내가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자동차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센서는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 센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의 거리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어느 방향에 얼마나 먼 거리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다 센서만으로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곳의 차선을 인식할 수도 없고 신호등의 색깔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과 매우 비슷한 카메라를 활용합니다. 카메라는 차선도 볼 수 있고 신호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된 정보를 기반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가 비닐로 된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비닐로 된 장애물 옆에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왔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빨리 달리고 있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사슴이든 비닐로 된 장애물이든 둘 중에 하나는 부딪혀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비닐 쪽으로 돌진을 해서 지나가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만큼 똑똑하진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게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많은 학습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사람만큼 똑똑하진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포장된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간다라고 하면 몸체가 꿀렁꿀렁거리겠죠. 그러면 센서도 꿀렁꿀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이터들도 왜곡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선을 보고 가야 되는데 차선이 지워진 것도 있습니다. 지워진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만약에 사람이 가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그 길이 저승길일 수도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하죠. 드라이브 가자. 네, 드라이브를 갑니다. 드라이브를 가는데 자율주행 차를 타고 가요. 자율주행 차가 라이다 센서로 주변을 인식하는데 낙엽 때문에 사방이 막혔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네, 드라이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 바닥에 눈이 쌓였어요. 차선이 보이지 않고 저 멀리 보이는 신호등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주행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아직 사람만큼 똑똑하지는 않나 봅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림인데 너무 잔인하죠, 그죠? 바닥에 그려진 차선을 믿지 못하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기술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동차끼리 서로 통신을 하고 도로와 자동차가 통신을 해서 내가 어떻게 주행해야 될지를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을 많이 늘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통신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해킹에 대한 위험 요소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네,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갈 길이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만큼 했고 이제 이것들만 해결하면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수 있습니다. 네, 머지않은 미래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가 아직 덜 된 반면에 자율주행 이동 로봇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이 로봇은 코발트라고 하는 로봇인데 실내에서 보안을 담당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자동차와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처음에 지도가 있어야 경로를 계획한다고 했는데 지도가 없으니까 로봇이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GPS가 없죠. GPS가 없으니까 내가 내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또 써야 합니다. 넘었습니다. 아우 놀래라. 그리고 규칙들도 없어요. 규칙이 없다는 것은 로봇이 판단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영상은 로봇이 스스로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실내의 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실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 그리고 현재 로봇이 주변에 센서를 통해서 인식한 상황 그 두 가지를 서로 매칭을 시켜서 내 위치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지도 외에도 로봇은 자기 위치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지도와 인식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내 곳곳에 신호를 보내는 비콘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로봇은 각각의 비콘 위치를 알고 그 비콘으로부터 발생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을 해서 그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점 이상으로부터 거리를 알면 자기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콘을 굳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실내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켜면 와이파이 신호가 보통 3개 이상은 잡히거든요. 그 와이파이 신호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알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발생된 와이파이 신호들의 세기를 보는 것과 여기에서 발생되는 신호의 세기를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서 자기 위치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네, 이 영상들은 네, 보고 넘어가야 돼요. 저희 간 거라서. 네, 이마트에서 주식회사 트윈이에서 만든 로봇이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위에 달린 것이 라이다 센서예요.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또 요 앞에 보시면 로봇의 화면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에서 자기 위치를 추정하고 장애물을 피해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영상입니다. 네, 끝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자율주행 이동 로봇의 또 다른 분야는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식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을 인식을 하면 저쪽 쫓아다닙니다. 네. 그러면 무거운 물체를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네, 물건을 카트에 담아서 끌고 다니는 자율주행 카트가 될 수 있겠죠. 네, 사람이 중간에 지나가도 오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따라다니는 대상은 따라다니고 나머지는 다 장애물입니다. 제 웃음소리가 접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엄청 잘 돼요. 네. 지금 아니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했기 때문에 들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까먹었잖아요. 잠깐만요. 자율주행을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만큼이나 발전시켜놨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옆에 대전에 세상에서 가장 자율주행 로봇을 잘 만드는 기업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자율주행 로봇을 잘 만드는 기업 주식회사 트윈이의 대표이사 청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